안녕하십니까. 2012년 1월 12일 수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가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반등을 넘어서 다시 선두를 탈환하는 역전의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요, 단순한 조짐을 넘어서 구체적인 수치로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거의 이제 따라잡았거나 또 역전된 여론조사가 이 하나가 아니라 벌써 두 개 발표가 됐습니다. 뉴스 토마토가요, 지난 8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조사한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38.2%로 윤석열과 이재명이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는 항상 현재의 수치보다도 추세,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회사에서 2주 전에 같은 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와 비교를 해봤더니요, 윤석열 후보는 4.3%가 상승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1.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 대비 윤석열은 오르고 이재명은 내려가서 어제 뉴스토마토 조사에서는 38.2%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 근데 안철수도 12.1%,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다. 그런데 윤 후보가 2주 전 대비 많이 나아진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20대 지지율이 한 두 배 정도 폭등을 했다. 30대 지지율도 10% 정도 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제 뉴스핌이라고 하는 매체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서, 이거는 8일하고 9일,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주말 이틀 조사를 한 것인데요, 이걸 보니까 윤석열 40.3%, 이재명 34.7%, 안철수 13%. 안철수가 13%나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이재명에게 한 5.6% 정도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도 20대와 30대에서 윤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했다. 20대 지지율이 이재명보다도 16.8% 높게 나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월요일하고 화요일, 어제하고 그제 조사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39.2%, 이재명 36.9%, 안철수 12.2%. 그러니까 이 YTN 조사에서 처음으로 안철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39.2%, 2.3%포인트 차이로 1위를 선두를 탈환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윤 후보의 지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니까 윤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데가 당연히 60대 이상이에요. 60대 이상에서 윤석열 50.3%, 이재명이 35.4%인데 60대 이상 말고 그 다음으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연령대가 어딘가 살펴봤더니 바로 20대입니다. 20대. 20대에서 윤 후보가 41.3%, 이재명 후보가 19.7%. 그러니까 이재명의 20대 지지율이 윤석열의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철수가 20대에서 21.3%로 이재명이 20대에서 3위로 밀렸습니다. 이게 3위로 밀렸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YTN이 또 리얼미터 같은
의뢰회사와 조사기관입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1월 3, 4일, 1월 3, 4일, 그러니까 정확히 일주일 전에 조사한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때는 2030만 1000샘플 정도 뽑아갖고 2030만 조사한 그런 결과에 있었는데, 그때 보면요. 2030그 지지율이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이재명 33.4%. 예. 윤석열 18.4%. 그래서 2030 지지율이요. 윤석열이 18.4%. 아, 그러니까 뭐, 예. 이재명 33.4%에 비해서는 뭐 오차범위 밖으로 한참 밀리고요. 안철수가 기록한 19.1%에도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2030에서 윤석열이 3위를 한 결과가 불과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요. 이대남, 20대 남자만 뽑아놓고 보니까요. 거기서는 안철수가 1등을 했어요. 31.1%. 2등이 27.5%를 기록한 이재명이었고, 3등이 15.8%에 불과했던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어제 그제 조사한 거 보니까 20대에서 윤석열이 41.3%, 아, 이재명이 19.7%보다 더블이 된 거고요. 아, 그다음에 안철수보다도 20%나 높은 그런 결과입니다. 30대에서도 윤 후보가 나름 선전을 했어요. 28.9%로 이 일주일 전 대비 올랐고요. 예, 50대에서는 윤 후보가 40.9%, 이 후보가 39.9%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고, 40대에서는 여기가 이제 뭐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50.9%. 아, 윤석열 후보는 26%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서 이 20대에서 60대 다음으로 20대에서 윤 후보가 압도적 1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50대에서는 두 후보가 붙었다. 30대에서의 이재명과의 격차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40대를 제외하고는 60대 이상과 20대가 이제 확고한 윤 후보의 지지 양축으로 아래위로 연령대별로 보면 자리 잡았고, 20대의 기운이 이제 30대로, 또 60대 이상의 기운이 50대로 점점 확산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일주일 만에 아주 드라마틱한 이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최근에 2030의 감각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 그 59초짜리 쇼츠 동영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렬하게 어필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이제 20대에서 폭망하고 있습니다. 폭망하고 있는데, 이게 뼈아팠던지요. 이재명이 이제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나왔습니다. 남녀 갈등을 어떻게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느냐. 이건 극우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했습니다. 어제 인천 연수구에 한 호텔에서 아침에 무슨 강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청년들이 남녀 편을 갈라 다투게 됐을까? 이게 왜 정치에서 선거 전략으로 사용될 만큼 격화됐을까?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을 받는 건 가슴 아프다. 저에게도 이대남이냐, 이대녀냐, 양자택일하라는 요구가 많다. 제가 왜 선택해야 하느냐고 하니 저에게 기회주의자라고 한다 하면서, 해불양수란 말이 있다.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는 정치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의 가장 큰 기능은 통합이다. 네 편, 내편 가리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갈라치기, 이대남만을 의식한
이런 극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맹폭을 가했습니다. 이해찬도 어제 이 문제에 거들고 나왔습니다. 지지율 조금 어쩌고 사회 갈등에 불 지르면서 밑도 끝도 없이 툭 내뱉는 그런 정책은 진정성도 없고 철학도 없는 고약한 일이다. 이렇게 또 맹폭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발표된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그걸 물어봤더니요. 찬성이 과반입니다. 51.9%, 반대가 38.5%로요.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요거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봤어요. 그랬더니 남성은 당연히 찬성이 많겠죠. 64%가 찬성, 여가부 폐지 찬성. 그리고 29.8%가 여가부 폐지 반대. 그러니까 남성의 한 30%도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 응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성에게 물어봤더니 여성 쪽에서는 아무래도 여가부 폐지 반대가 높겠죠. 그런데 그 반대가 47.1%입니다. 그런데 여성 응답자 중에서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무려 40%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응답자 중에서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47.1%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40%예요. 그러니까 한 7% 정도 차이, 아주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여성들도 한 40% 정도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재명과 이해찬이 맹 비난하듯이 이게 무슨 2대 남이냐 2대 녀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된다 갈라치기다 이렇게 분열을 시켜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 저열한 술책이다 하는 이런 비난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거죠. 여성의 40%도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 오늘요 조선일보에 아주 재밌는 칼럼이 실렸는데 김윤덕 주말 뉴스부 부장 여성 언론인 여성 중견 언론인인데 왜 여가부 폐지가 이번 선거에 이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는가 그거는요 이제까지 여성부를 만들고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청소년부 여가부가 확대 일로였고요. 그걸 주도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 운동권 출신 여성들 또 여성운동 해가지고 뭐 금배지 달고 또 장관도 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페미니즘 여성주의를 성역화시켰다는 겁니다. 성역화시켜가지고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누가 감히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다 그냥 맹비난하고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그냥 몰아치고 하는 식의 이런 독성과 불통, 이 독성과 불통, 또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 오만과 아집에 빠졌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가부 폐지는 이제까지 여성부를 만들고 쭉 이끌어왔던 그 세력들, 특히나 뭐 우리가 윤미향 때도 다 봤잖아요. 여가부라는 게 윤미향 같은 사람들 감싸주는 그 보호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이런 민주당 출신 지방단체장들의 성추행, 성비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감싸주는 역할. 제대로 문제 제기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말로는 뭐, 페미니즘 얘기하면서, 권력 앞에 끝도 없이 그냥, 무너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무슨 페미니즘을 외치느냐. 저런 사람들이 외치는 페미니즘은 그건 진정한 의미의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그 집단, 끼리끼리, 586 운동권 집단, 그 이권 카르텔 비슷하게 거기 감싸주는 그런 것뿐이 더 되느냐. 이 집단의 그 자기 보호뿐이 더 되느냐. 이래서 오히려
여가부 폐지는 그들이 자초한 일이다. 아, 이런 오늘 칼럼이 조선일보에 실렸는데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오늘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40%도 이걸 찬성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여가부 문제에 이재명이 완전히 스텝이 꼬이게 된 겁니다. 아, 여성의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여가부 폐지에 찬성을 한다. 특히나요,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요, 거의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아,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 이거 뭐, 남성을 지금 뭐, 이렇게 거의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고요, 뭐, 이런 식의 그, 말로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그렇게 또 해왔던 그 여가부, 이런 점에 거기에 대해서 아들을 둔 엄마들이 다 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응답자의 40%가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결론이 나온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저열한 갈라치기고 국민 분열책이고 극우 포퓰리즘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게 잘못된 거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여가부 폐지가 나왔는데, 예, 이재명이 이 20대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초조한 나머지 윤석열을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거기서 스텝이 더 꼬이고 있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